할아버지도 90에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 그래도 되게 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제 스스로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몇 살까지인 걸 누가 정해주는 건데 아무리 할아버지가 나이가 뭐 90이든 100살이든 120살이든 나한테 떠난 할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힘든 거죠. 뭐 그게 이제 위로지만 네. 자식한테 호상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네, 자식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네, 200살에 돌아가셔도 슬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나쁜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난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흉을 받거든요.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하나? 그러셨구나. 아버지 다녀올게요. 오늘 일 보고 올게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아버지 저 자요. 옆에 있는 것처럼. 지금 뭐 TV를 탁 틀어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단둘이 찍은 사진이 탁 떠요. 그거부터 떠요. 그다음에 내 전화기에도 아버지하고의 사진 딱 어디 가나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문딱 옷장 열면 거기에 다 붙여놨어요. 항상 접할 수 있게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볼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너 심하다. 너 중증이야. 막 이러고 걱정들을 하고. 작년 11월에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셨을 때의 그 허전함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정이 안 되고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왜 나만 놔놓고 가셨나? 끝까지 나를 책임을 지셔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아버지와의 추억 속에서 살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 아버님이 5년 전에 작고하셨군요. 네. 네. 101살 때 돌아가셨어요. 와, 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육회를 드셨어요. 60, 그렇게 육회를 좋아하세요. 하시는데 이제 노안이 되니까 안에 이제 모든 기관들이 자꾸 이제 노쇠되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막 급격히 하락되는 거죠, 아버지 그게.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5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선생님의 이제 그 마음이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눈물이 네. 너무 나네요. 저희 아버지가 94세 이제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요. 평생 반찬 투정, 밥 투정이 없는 분이시고 굉장히 규칙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몇달 전부터는 좀 입맛이 많이 없으시고 정말 돌아가시기 고한몇주 전부터는 생선 초밥을 사다 드리면 원래 그냥 그거는 다 드셨는데
한 10피스 그런 거 다 드셨는데 남기시더라고요. 너무나 비슷하세요, 저하고. 네네. 저희 아버지도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뭐 절대로 연명 이런 거 하지 마라. 미리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더니 아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의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아버지는 힘들지만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 저는 아프셔도 하루라도 제 옆에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네. 뭐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면 꼭 그 현관에 나오세요. 네. 제가 신발 신는 거 이게 뒷모습을 언제나 60이 다 돼가는 딸이어도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부츠 같은 거 신으려면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 목부터 이 허리 있는 데까지를 이렇게 쓰다듬어주셨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되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 최근에 너무 슬펐던 게 아빠한테 이제 날짜만 되면 문자를 계속했어요. 돌아가셔도 핸드폰 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계속 살려내면서 요금을 냈는데 뭐 망자들은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나 봐요, 번호가. 어느 날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슬퍼갖고. 지민 씨는 아버님 잡고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당경화로 좀 투병을 좀 하시다가 그러셨구나. 네. 우리 나래 씨도 아버님이 세상 떠나셨죠? 네. 전 고1 때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작년에 이제 또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얘기 듣는데 이게 라춘화 선생님 아버님이 이제 101세까지 사시고 하늘 가신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101세면 진짜 건강하게 장수하신 거라고. 저희 할아버지도 90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할아버지 그래도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제 스스로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몇 살까지인 걸 누가 정해주는 건데 아무리 할아버지 나이가 뭐 90이든 100살이든 120살이든 나한테 떠난 할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힘든 거죠. 뭐 그게 이제 위로지만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위로해주는 얘기도 사실은 위로가 잘 안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이게 제가 이렇게 정말 잘 가셨다고 보내드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 죄송한 마음도 들고 물론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고 노환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분들은 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네. 자식한테 호상이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네. 자식에게 그 말이 맞아요. 네. 200살에 돌아가셔도 슬퍼요. 그렇죠. 그럼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이가요.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를 참 많이 겪어요. 그런 나이인지. 네네. 뭐 얼마 전에 현철 씨도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의 마지막 무대가 저와 같이 한 무대였거든요. 옆에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신동엽 씨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야 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가 어디고 지금 뭐 하는 거고 이래요. 녹화 그래서 중에. 네, 녹화 중에. 그리고 이제 그 후배들이 하는 걸 듣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네. 레전드한테 하면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손에다 마이크를 쥐어주고 근데 이번에 그 제가 장례식 때 가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안 좋으셨대요.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마지막 방송이었대요. 마지막 방송.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남기는 게 바로 관계적 상실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소중한 사람. 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거. 이별이거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별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그런 부분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었고 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일이 생겨야 그때부터 이제 실감이 나면서 준비가 되지 미리 준비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떠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유, 산 사람은 다 살아. 뭐 이러는데 5년이면 조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떨 땐 좀 잊고 지내는 시간도 있을 법한 그런 세월인데 여전히 아버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네요. 네. 그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지라고 늘 선생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보통 이제 통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네. 추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님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반적인 애도 시간은 조금 더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좀 슬픔에 잠겨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부정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암 선고 같은 걸 받아도 그래요. 아, 이거 오진일 거야. 네.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화가 나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네. 네, 맞아. 네. 왜 해필 나야? 네, 왜 나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이제 그 다음에는 바게인을 하기 시작해 협상을 해요. 예를 들면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시기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을 또 다 겪고 나면 마지막에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ccept 한다. 그래서 A 요거를 이제 다 약자를 모아보면 다부다, 다부다 리액션이라고 다부다. 하는데요. 저는 좀 아직도 좀 슬픈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머리로는 다 받아들이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얼마 안 되셨네. 네, 아직도 좀 많이 슬프고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 입원해 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다라는 걸 증명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네. 그걸 제가 휴대폰 뒷면에 붙여놨거든요. 언제든. 네.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못 대고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슬픈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민 씨는 아버님 돌아가신 거를 지금 억셉트 단계입니까? 아니면 디프레션 단계십니까? 어느 단계인 것 같으세요? 억셉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좋은 의미에서 좀 받아들임? 저도 혼잣말도 항상 방송 들어가기 전에 최근까지는 안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아빠 나 오늘 잘하게 해줘? 나 오늘 잘 터뜨리게 해줘? 막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반 정도 됐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실에 지금 더 아내나 그 애기들하고의 지금 삶이 워낙 또 지금 치열한 시기이기 때문에 옷방에 이제 어머님 명정 사진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일 끝나고 좀 힘들 때 엄마 나 오늘 돈 벌어 왔어? 하고 이제 한번 명정 사진 이렇게 쓰다듬고 다시 뭐 그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형돈 씨는 억셉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수용 단계. 네. 우리 나래 씨는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 왜냐면 가끔씩 꿈을 꾸면요.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도 꿈에 자주 나오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나와. 정말 자주 나오세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에서 못 배웠어요. 저도요. 네. 나타나서 좀 번호라도 6개 알려주세요. 나타나서.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다양한 장소에서 되게 자주 나오세요.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생전에 되게 유쾌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막걸리 얘기하거나 뭐 아빠가 옛날에 찌그러졌던 김치찌개 얘기하고 놀러 갔던 얘기하면은 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울면은 괜찮아지긴 해요. 시원하게 울면은. 맞아요. 선생님은 어느 단계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요, 어느 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이 아버지를 잊고 싶지가 않아요. 잊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엄마한테 원망스러워. 다른 사람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보고 좀 이상하다고. 아니, 왜 저를 놔놓고 아버지 엄마만 가십니까? 막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난 거로 다냐? 왜 저만 덜렁 이렇게 혼자 놔두고 가셨습니까? 막 이런 그 허전함 때문에
제가 막 갈피를 못 잡으니까 주변에서 야,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게 가장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최고란다. 그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을 간 이유도 근데 저 앞에 그 가수 인순이 씨가 갔다 와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좀 걷고 많이 기도하고 와라. 800km를 43일간에 완주를 했거든요. 거기는 먹고 자고 걷는 거 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서 왜 나를 혼자 놔두고 가셨냐고 걸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돌봐주셔야지 가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완전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제 입을 꽉 닫았어요 이렇게 손으로. 울지 않아. 소리를 막 안 내려고 막 꽉 쥐고 있을 정도로 막 그냥 그때 정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감정은 어떤 형태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감정을 마음 안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 이제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 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아니면 슬프면 소리내서 웁니다. 네, 그 우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때가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미국에 사는 동생이 갑자기 뇌수막종이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게 생겨서 이제 한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아유, 저런 저런.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아버지 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문객을 맞이는 하지만 제 몸만 있는 거예요. 이 머리는 동생한테 가 있어요. 동생 중환자실로. 그러니까 그때 저 괴로움은 너무나 제가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편히 가시고 우리 춘엽이가 아파요. 춘엽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막 눈물이 그냥 그래서 아버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이제 미안하고 그러세요?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 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가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안 하고 동생 살려달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선생님 제가 쭉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선생님이 좀 힘들어하시나라는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동생분이 아프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아버님을 보내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동생분이 아프신 것 때문에 아주 이 우리 건강한 애도를 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못하신 것 같아요. 그때.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아버님을 완전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제 분리된 세상으로 떠나보냈다는 게 온전하게 잘 안 되는 면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허전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정사진을 계속 그 거실 앞에다 두고 나가면서 아버지 갔다 올게요. 들어오면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그 영정사진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빨리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계속 있게 하시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로도 그렇고. 근데 매일 아버지 그냥 곁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낌은 화장대에 매일 앉잖아요. 화장대 앞에. 옷장 문 열면 또 거기도 있고. 바로. 항상 볼 수 있게. 모든 곳에 있구나.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을 딱 열면 바로 아버지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 네. 그리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항상. 네, 아버지하고는.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사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억나시죠? 네.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라는 그림인데요. 동그라미 안에 가족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각각 가족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려보라고 제가 네네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나래 씨는 그림을 되게 재미있게 그렸어요. 네. 역시 술과 뺄려야 뗄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래 씨 오른쪽에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커트머리에 낙지를 네. 들고 계시는 네, 낙지. 엄마가. 어, 네. 낙지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왼쪽에는 할머니신데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김치가 아, 제일 네. 커서 그리고 위에는 남동생 내외랑 꼬꼬만 건 조카들이었어요. 아, 네.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 제 거예요. 아, 진짜 남자 네. 그림이다.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아? 우리 형돈 씨 보니까 원의 가장 중심이 쌍둥이 엄마예요. 지금 보면 가장 중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우리 형돈 씨는 이 가족의 가장 중심점이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오, 네. 맞아요. 오. 네, 우리 지민 씨. 이야, 가복하다. 아, 근데 이 집이 대가족이야. 진짜 네. 대가족이야. 아주 좋아요. 아주 어. 가복합니다. 아우, 애국자씨들이네. 애국자씨네. 근데 우리 지민 씨가 떠나신 아버님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문자도 네. 보내주시는데 이 그림 안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가족하면 아빠를 생각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떠나보낸 분이라고 네. 생각하나 봐.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동그라미라는 이 원, 선을 네. 보면 지금 현재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마음으로 잘 떠나보내셨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림 한번 볼까요? 맨 위가 아, 네. 아버지, 내 아버지. 자매분. 네, 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뭘 그리셨죠? 커피. 커피. 아. 아버지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당신도 열심히 타 드시지만 딸들이 와서 아버지, 아버지가 타준 커피 맛있어요. 타주세요. 아. 그러면 그 타주시는 것도 그렇게 즐거워 행복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네. 네. 그 남편분은? 안 그렸어. 난 직계 가족만 그리는 줄 알고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네. 저희 남편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저한테 하시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만큼 나는 10분의 1도 못해. 당신이 그러는 거 이해해. 이렇게 하지. 네. 뭐 이렇게 아직도 그러냐고 뭐 언짢아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때로는요 가끔씩 이용을 해요. 저희 남편은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러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가 그러면 절대 나한테 토 안 달았어. 꼭 그래 알았다 이러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기가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줘요. 네. 그것도 하나 지금 큰 무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시군요.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어요. 정말 각별한 거죠 아버지와.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도 남편분이 차지하는 어떤 중요도보다 예. 마음 안에서의 언제나 중심은 이제 아버지셨단 좀 말이에요. 지금 네. 미안한 마음도 안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하고 아버지를 놓고는 아버지에 대한 비중이 더 컸어요. 저는 근데 또 여자가 뭐 결혼했으면 됐지 왜 결혼해서까지도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냐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결혼 전에 진짜 과무가 네 부모 내 부모 하지 말자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 그대로 지켜주고 저도 거기 간섭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네, 네, 네. 뭐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분들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내가 네, 받았던 네. 사랑을 좀 내 네. 내 아이한테도 주고 네, 싶은 네. 마음이 자연히 네. 생기거든요. 네. 근데 좀 자녀가 안 계신 처음에 잃었어요. 근데. 처음에 잃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없던 게 아니고.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아, 하느님께서 나를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거는 안 주셨구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 평생을. 근데 나는 남편도 있고 뭐 내가 하는 일 있고, 근데 그거 하나 안 줬다고 불평하고, 오히려 그냥 물론 있었으면 좋지만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하면은 딱 잊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 때문에 뭐 좀 안 좋았다든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이쁜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일부러 아 우리한테 이거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한테는 아 저 부부는 그런 부부 아니야 이래갖고 막 자연스럽게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아니다 그럼 순리적으로 살자. 네. 그렇게 결정을 하죠. 아,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네. 네. 아이도 한번 잃으시고 네, 노력도 잃었고. 많이 하시고 그러셨군요. 네, 네. 노력도 많이 했죠. 네,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중에 하나는 아버지 딸로 태어났다는 거. 네. 그거가 의미지. 예, 네, 그게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딸 넷의 둘째 딸이거든요. 밑에 동생 둘이나 위에 언니나 아버지하고 저 관계를 못 말린다 그래요. 아, 정말 두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막 질투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뭐, 아버지는 뭐, 작은 언니밖에는 모르고 못 말리는 분여간으로 가족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남자친구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조언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딸이지만 뭐 사랑하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아버지하고 나와의 인연은 부모 자식 간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 같아. 네. 그러시군요. 제가 선생님 그 왜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쭉 보면서 몇 가지 좀 추려 갖고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좀 네. 눈에 띄는 게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절대 존재. 네. 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랬더니 빼놓고 존재할 수 없다. 네, 같이 간다. 네. 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네. 네. 그래서 아 요거는 표현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약간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제가 아버지고 제가 하춘아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저는 정확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제 말투나 쓰는 단어가 아버지가 하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 그러니까 닮는 거죠. 계속 붙어 계시니까. 계속. 우리가 부모를 좋아하면 닮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발달상 중요한 과정이고 좋은 건데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너무 좋으니까 이 너무 좋은 아버지에게 요만큼이라도 내가 잘못하는 걸 안 보이고 싶다면 그건 이제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대로 항상 지시하신 거를 제가 안 했으면 그게 굉장히 아버지 앞에 보이기 싫은 거. 저희 집에 네 자매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 딸이에요. 근데 다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학위 받은 사진을 쫙 그 왜 안방에다가 이렇게 네, 그거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좀 사진을 부담스럽게 띄워놨어요. 벌써 그 얘기만 들어도 부담이 예. 아버지 저거 사진 좀 이렇게 붙이지 왜 띄워놓으셨으니까. 저희가 네 자리야. 저희가 네 자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38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12년 걸려서 받았어요. 대단하시다. 제가.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웠군요.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이 좀 순응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절대로 불편하지 않고 속상하시지 않게 내가 해야지. 이게 효심이라고도 보죠. 효심인데 한편으로 보면 아버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어떨 땐 마음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거조차 조금 선생님 마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를 걱정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친인척들 뭘 좀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아버지한테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미리 읽어요. 아버지 마음. 읽어가지고 그냥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효녀 맞죠. 효녀인데 사실은 그거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버지. 뭐 어떤 친척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아버님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춘화 선생님은 아버님을 사랑은 하지만 아버님과 하춘화 선생님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똑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은 이런데보다는 아버님이 안 불편하시게 이거를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제가. 맞추고 따르려고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딸만 넷이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한구석에 허전하시겠다. 그거를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읽어버려요, 미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으셨겠다. 진짜 그랬지. 근데 지금 남편분은 좀 아버님하고 좀 비슷하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중매로 만났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더 좋아하셔서 저 결혼했어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는 틀림없는 거거든요. 부모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어버리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어떤 점을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뭐 건강하고 제가 연애 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전화해서 왜 안 들어와? 뭐 거기 어디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건 참 중요하죠. 네,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 아버지께서 그 점이 정말 좋은 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항상 제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이걸 원하고 계시겠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수입이나 이런 것도 아버님이 다 관리하셨나요? 했어요. 저는 돈을 31살 때까지 몰랐어요. 돈을 안 가지고 다녀서 항상 식당 가서 먹고 나면 아버지가 계산해 주시고 뭐 다 뭐 심지어는 의상실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5천 원짜리가 새로 나왔는데 그 몰랐다니까요. 5천 원짜리 나온.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발달 과정에서요. 동일화 작업을 해나가요.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도 하고 엄마가 신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을 때는 아빠가 이제 여보 나 오늘 만 원만 줘 하듯이 여보 나 아이스크림 만 원 이러기도 하고 애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투 같은 것 들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독립을 해나가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시라는 이런 방어기제는 양날의 검처럼 양날의 칼처럼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걸 좀 고려하고 지내는 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에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죠. 미안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뭐 심지어는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아,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응? 너 사는 거 보면은 숨이 막히다 그래요. 답답하다 그러는데. 네.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그랬거든. 야,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피아노 배워라. 맨날 그러셔. 저한테 주문하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아, 아버지, 그건 어려운데요? 하면서도 따랐어요. 선생님께서 그 작성하신 문장 완성 검사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쓰셨냐면, 아버지께서 피아노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안 배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아노 배우셨죠, 선생님?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네. 지금 5년 됐잖아요. 네네. 5년 전부터 배웠어요. 아, 네. 지금은 뭐 소녀의 기도 뭐 이런 거 이제 명곡들 크래쉬 그거 네.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조금 더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더 잘해드렸을 텐데 하는 이제 근원적인 미안함인 거죠, 자식으로서. 그래서 더 어떨 때는 더 보고 싶고 더 그립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런 요즘 맞아. 마음이 네. 요즘 많이 듭니다.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발 물러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고 선생님의 인생에서 선생님의 아버님은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셨고 네네. 선생님을 사랑하셨고 또 선생님은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고 부모님께 잘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냥 그걸로 네. 네,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선생님 아버님 굉장히 하늘에서 네. 편안하실 거고요. 네, 대견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건 선생님 바깥 선생님이 그 자리를 네네.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부부의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는 네네. 다르니까요. 그래도 선생님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살아계셨더라면 저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라는 게 지금은 거의 100분의 100이시잖아요. 이거 조금 줄이시고 그 자리로 아까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남편의 소중함을 별로 못 느꼈어요. 아버지 계실 때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별로 뭐 했는데 이번에 두 달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그래 이제는 둘밖에 없네 뭐 이런 생각을 좀 새롭게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네. 아까 왜 박 선생님의 말수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을 잘 안 해요. 네, 그래도 오늘 저희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남편분과 아버지 얘기 좀 더 많이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남편이 그래도 필요하네 막